많은 오해와 나의 모습이 있겠지만 나를 그런 성향으로 보는 사람도 많고. 안녕, 나는 연기하고 있는 배우 이희경이라고 해. 오늘 내가 이렇게 반말을 하는 이유는 뮤지컬 3호로를 찍었고 그 컨셉입니다. 아, 컨셉이야. 그러니까 이제 언제한테라도 이해해주고 나와 친근하게 소통한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또 나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핸드폰이 나한테 있는데 내 계정 보면 나는 정확하게 기억나고 언제인지도 나는 알지. 여기 대구 수성못이야.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는데 지금은 잘안 보이지만 그때 셀카봉이 한참 있었지. 셀카봉으로 애들이랑 수성못을 배경으로 찍고 있는 걸 찍었어. 그래서 이날 내 친구들하고의 추억으로 시작된 걸로 기억해. 많은 오해와 나의 모습이 있지만 나를 그런 성향으로 보는 사람도 많고 물론 그것도 내 모습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해. 둘다 너무 매력이 있는 질문이고 답을 해야 될 텐데 일단 내가 스스로에게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배우한테는 다양한 모습이 아마 더 좋을 텐데 굳이 하나를 꼽자면 웃긴 건 내가 어떻게든 웃겨줄 수 있으니까 잘생긴 배우로 할게. 웃긴 건 스킬이 필요해서 이제 그 스킬로 할수 있지만 잘생긴 건 스킬이 없어서. 내 말이 맞아. 일단은 정말로 이제 시상식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는데 운동성을 어쨌든 올라왔지. 예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늘 위트를 섞어줘야 즐거워한다는 걸난 너무 이제 학습이 된 거야. 뭘 하지 하다가 즉흥적으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지. 안 받으면 어떡하지를 난 계속 생각했던 거야. 신호가 가면서도 안 받으면 어떡하지? 안 받으면 이걸 어떻게 이거를 마무리를 지어야 돼? 어떻게 무마를 해야 되지 했는데 마침 어머니가 받으셨고 그 반가운 마음에 더 위트를 섞어서 이제 자기야 라고 했던 게 어머니가 이영아 엄마 지금 방송 보고 있어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되게 인상 깊게 좋게 봐주셔서 이것 또한 되게 정말 우주의 기운이 좋게 만들어지잖아. 어떤 상이 됐든 간에 기분 되게 너무 좋은 상이지만 연기가 아니면 예능이라도 좋고 뭐라도 좋으면 바뀌지 않을까 싶어. 다 내가 또한 거고 내 작품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좋은 효과가 1%라도 난다면 우리 다 인연이잖아. 만났으니까 그 인연을 계속 나는 이어간다고 생각을 해. 네, 미래의 저의 광고 주님들 이 영상을 보신다면 마케팅 비용이 한껏 절감이 될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이 된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주님한테는 반말 안 했어요. 이렇게 날 찾아주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뭘 하고 싶다기보다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걸 좀 다양하게 봐주고. 이경희의 인스타는 샵 포토스. 인스타는 사실은 모르겠어. 뭐 올리다 보니까 정말 뭐 다양하게 올리는데 활동을 가장 잘알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 어떤 일이 있는지, 촬영을 대충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걸다알수 있는 나의 유일한 불편함 같은 소통 창구가 아닌가. 나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는 계정으로 올려보도록 할게. 사진 잘 봤어? 사진 잘 봐줬으면 좋겠고, 뷰티풀 날또 선택해 주시는 곳이잖아?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더불어 배경이도 그냥 앞으로 쭉쭉 나올 때마다 인상 쓰지 말고, 좋게 봐줬으면 좋겠어. 뭐하러 미간에 힘을 주니? 행복하게 살자고. 좋은 일들만 정말 가득했으면 좋겠고, 위트 있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반말 잘 견뎌줘서 고맙고, 행복한 2022년? 기대되는 2023년이 또 있을 거야. 여러분들, 행복하세요.